제 시계로 4시 2분. 이제 해가 조금씩 지려고 하죠. 저기 월정교 큰저 누각이 보이죠? 월정교 구경을 마치고 아까 통과했던 계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반월성 석빙고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제 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대충 이제 6시에서 이제 9시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가 이게 보니까 이제 반월성의 한 단면들인데 계속 고분을 보고 와서 그런지 꼭 고분같이 보입니다, 이게. 이쪽 면 이렇게 보니까. 월성 발굴조사 상시 해설 안내. 10시부터 17시까지라는데. 아, 이거 들으면 좋은데 여기 또 묶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럴 상판이 못 됩니다. 이번 방문 때는 그런 거는 일체 묶이지 말고 그냥 제 페이스로 돌아야 됩니다, 지금. 봐야 될 것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뭐 자세한 확인이나 검토 이런 건 뒤로 미루고요. 이번에는 하여간 그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보는 것, 보는 것을 이제 주안점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뭘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석빙고하고 반월성을 거쳐서 네, 그 다음이 이제 최종 목적지,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월지와 동궁과 월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궁과 이제 월지까지 보고 나면 어차피 아마 시간상으로도 더 움직이기 어려운 때가 될것 같고요. 이제 경주 역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짐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걷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걷기. 걷는데 걷기는 걷는데 좀 재밌게 걸으려고 준비를 해서 지금 이렇게 걸고 있는 건데요. 위는 이렇게 살짝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로구나. 앞에 분들이 너무 천천히 가서 지금 거리를 두려고 좀 추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거 아니면은 이렇게 땅 많이 사서 하면 요정만 되겠다. 구성도 흔적이네요. 사적 16호 경주월성, 신라시대 궁궐이 있었던 곳이다. 신월성 또는 월성이라고 했고, 재성이라고도 하였다. 반월성이라고. 월성이 결국 반월성이네요. 화사왕 22년, 101년에 성월사 이곳으로 도성을 뒀고, 신라 성월사 같은 호공. 해자를 봤다. 성 안에는 조선시대 얼음 장군 석궁으로 나와 있다.
지금 보안이 석빙고 외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갈 길은 아니긴 한데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만 한번 한 구간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월성이 그러니까 경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왕궁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경주의 일반인들은 이제 그 바깥에서 살았다. 예, 저 김유신 집권씨. 그러니까 재배정이 왕궁에서 매우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골이었으니까 뭐 거의 준왕족으로 지금 계셨고요. 이게 과연 신라시대 때 그 흔적 그대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성의 흔적 같긴 하네요. 보자. 참 첨성대가 잘 보이고 그 뒤에 원동 그 다음에 원동 무학하고 그 뒤가 대릉원이고 이쪽도 이제 대릉원은 아닌데 이쪽도 이제 능 고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원래 터를 그렇게 봤는지 아 이게 해자로구나 해자 연못 그냥 연못이 아니라 해자입니다 해자. 가만있습니다. 그러면 궁궐이 요 안이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게 궁궐이죠. 이게 큰 성이 아니고 궁궐이 그죠 궁궐. 그러면 이제 민가들은 이제 해자 저 바깥쯤이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근데 이제 첨성대가 있고 뭐 동궁월제 있는 걸로 봐서 요 바로 앞은 또 그냥 일반인들이 살기는 어려운 데고 아주 이제 고급 높은 사람들의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관청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냥 뭐 월성 내지는 반월성에서는 특별히 석빙고 외에는 볼 곳은 없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여기 올라와 일부러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내려가야죠. 재성이라고도 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해 왔는데도 이 정도니 너무 오래된 옛날인 거죠. 그러고 보면은 유적이나 이제 유물이 1000년 이상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올라 비정상이고 예외인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해지름 그림이 된 거죠. 신고 말고는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은 뭐 궁궐이라는 점은 별로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거의 뭐 공원 산책 코스. 네. 월성 2랑 2자에다 랑자 써서 월성 2랑. 네. 해가 질 거란 말이죠. 거기서 보는 것 같다. 이제 저 한기창고. 한기국도 있네요. 세 개. 저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예예, 예, 거기서 쭉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 비석이 있는데 읽을 수가 없네. 예, 이게 석빙고네, 석빙고. 예, 석빙고. 아, 여기도 보물이네요. 보물 제66호. 남부리 얼음 조선시대 얼음 창고로구나. 신라시대 껴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천장에 공기구멍이 셋. 출입구 남쪽에 그날을 통하여 출입하게 됩니다. 순정기원 후 제10년 출입하여 2017년에 옮겨 세웠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니까요. 영주 부인 조명경이 석빙고 서쪽으로 약 100m 되는. 아, 요게 예튼가? 섞인 거고. 네, 순정 기원 후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갈 수도 있게 돼 있구나. 경사가 져 있어서 그렇지 뭐. 예, 이 석빙고인데요. 석빙고 하나 어둡기 때문에 일단 동영상 촬영은 하지 않겠습니다.